지금으로부터 9년 전. 배경에 나온나. 장 리미에게 내는 네가 조금씩 좋아진다. 아쉽게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남자. 또 그로부터 34년 전을 배경으로 한 현재 22 승마 선수로 폭풍 성장한 당시 13살 소년 김석과 역시 22 잘 자라줘서 고마운 어릴 적부터 굴욕 없는 꽃미모 자랑했던 이세영의 이제 네가 싫어졌어. 우리는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나? 쉽게 한 거 아니야. 내도 네가 싫다. 안 들은 걸로 할게. 아니다. 들은 걸로 해라. 와, 안 들은 걸로 하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연애의 온도가 감당이 안 됐던 9살 소년 소녀의 작은 사랑의 이야기이자 탄생 이후 첫 번째 9수에 관한 인생 사용 설명서. 보고 싶어요! 추억은 아름다웠던 이 영화 속 1970년대 아련한 향수가 돋는 소품과 대사 명장면들을 모아서 대놓고 향수팔이를 해보는 코너 무비타임 슬립. 그랬다. 45도의 도도한 각도로 소년의 마음속에 걸어들어온 전학생 소녀. 반장 저것도 가시나한테는 참 배경이 저것도 똑같네. 소녀에게 마음 뺏긴 소년에겐 한쪽 눈을 다친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다. 좀 싸게는 안 되겠습니까? 나가서! 엄마를 창피해하는 대신 손을 잡아주던 속 깊은 아이는 엄마에게 새 간격을 꼭 사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그 시절 가난한 아이들의 최상의 아르바이트 아이스 깨끼 장사를 했다. 한개 팔면 1원 버는 거고 그리고 많이 많이 팔고 대지랍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통을 좁은 어깨에 맨 그들은 아이스 깨끼를 외치며 고객을 직접 찾았다. 냉장고 보급이 시원치 않았던 그때 여름철 길거리 음식으론 최고였었다. 영인아의 기종이가 먹으란다. 근데 니 누나 두 개고 은복이하고 동복이 준다니까 하나 더 주더라. 야, 은복! 뭐? 춤추겨! 내가 언제 튀겼나 이 가시나야! 뭘 보나! 금복이와 춤추기는 신경전을 벌이던 소녀는 아까운 밥을 버리는데 야! 니 집 많은 짓이고! 양은 도시락과 비교되는 본 도시락. 소녀는 있는 집 자식이었던 거다. 주번은 도시락을 미리 까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던 그 시절 난로 위로 양은 도시락을 층층이 쌓아 셀프 보온에 힘썼던 아이들. 급식 시간은 그야말로 먹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급식으로 반찬이 평준화되면서 남의 도시락 뺏어 먹던 식탐은 그야말로 추억이 되었다. 야, 장물이! 소년을 좋아했던 금복이와 소년이 좋아했던 소녀의 대결. 이거 나한테 죽어봐! 야! 야, 너가 늘 지금 뭐하노? 야, 얘가 내 그렇다. 금복이의 마음까지 배려하기엔 소녀는 너무 어렸다. 하지만 여전히 새침한 소녀의 마음을 알 길 없는 소년. 내일이 무슨 날이지? 네, 노래 좀 하더라. 춤도 좀 추고. 그러니? 장난으로 한번 해봤는데. 소풍을 빌미로 몰래 데이트를 시작한 소년과 소녀. 그런데 우링아, 네 신발 좀 봐라. 엄마, 나 몰라! 이게 뭐야! 나 몰라! 소녀의 자존심을 더럽힌 사건으로 다시 가을철 계곡물만큼이나 냉랭해진 연애의 온도. 너는 네가 밟았지. 내가 밟아라고 시켰나? 네가 숲속에 놀러가자고 꼬시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 숲속에 놀러가자고 한 사람은 내가, 이거 바로 네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해진다는 것도 소녀는 그때 처음 알았다. 한편 야, 우리 먹어줘!
너희들 아들 왜 괴롭히노? 다음부터 눈에 띄면 알아서 하거라. 알았나? 모르겠다. 고무줄을 끄는 아이들을 혼내준 소년의 위엄. 소년은 그런 소년이 좋았다. 아유, 왜 너 때문에 자꾸 걸리잖아. 그 시절 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진 고무줄 놀이를 즐겼던 소녀들과 임꺽정이다! 수입산 히어로 대신 국산 영웅 임꺽정을 외치며 골목대장 놀이를 하던 소년들, 줄넘기로 전신운동을 하고 딱지를 치며 팔 근육을 키우고 말타기를 하며 허리 근력을 강화했던 추억의 놀이는 웰빙이었다. 네, 오늘 우림이가 서울로 전학 가게 됐다. 친구들에게 못된 거짓말을 했던 과거를 사과하며 학교를 떠난 소녀. 내가 백여미이다. 전에 내가 편지 안 썼잖아. 니를 좋아한다고 언젠간 내 이름을 밝힐 날을 느끼라고. 아직도 내가 좋니?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 서로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을 선물한 9살 어린 사랑이 참으로 훈훈하지 아니한가.